네. 851장 이제 마지막 제가 교독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빛과 또 시간 늘 시간의 하나님 이 공간과 시간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년 동안 찬미를 다 부르고 예, 교독문까지 해서 이 찬미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개업을 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국가 우리 국가를 주시고 또 성전 교회 성전 봉헌사를 이렇게 함으로써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에 시작해서 6월에 찬미 757장까지 다 부르고 이제 859장으로 교독문 857장으로 성전 봉사로 마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851장 개역 욥기 8장 5절로 7절 잠언 3장 5절로 10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아멘. 국가 852장 국가입니다. 에그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다니엘서 4장 17절, 시편 33장 8절로 14절, 로마서 13장 1절, 2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을 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네, 모든 권세가 네 하나님께로 났고 그거를 거스리지 않고 하는데 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고 그 거하신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네, 이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합니다.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든지 예, 인간 나라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권세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네, 힘들게 한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정하셔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57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성전 봉헌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을 건축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께 거룩히 구별하오니 생명의 빛과 사신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전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기도와 찬미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거룩한 예식들을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전을 드리나이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시험 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며 의로운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전을 드리나이다. 가족의 성별과 청소년의 지도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전을 드리나이다. 이 세상 죄악의 방파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전을 드리나이다. 도움이 요구되는 이들을 돕고 공공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여호와의 안식일을 옹호하고 주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전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을 맛보고 감사의 표와 예물로 우리는 이제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아멘. 아멘. 예. May God bless all of you.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에 바치는 네, 그 찬미와 마지막에 애국가가 있더라고요. 국가와 성전 봉헌사이기 때문에 애국가는 여기 있는데 제가 내 하늘 본향집 네. 내 하늘 본향집 주여 나의 본향에 인도합소서 네. 3장을 보고 네. 네. 주여 나의 본향에 인도합소서 나의 직분 다 하고 본향에 가면 죄의 유혹 없이 자유함으로 진히 주의 인도 받아 안락 얻겠네. 주여 내 주여 본향 가는 길에 실수 없게 내내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내 본향 하늘집 눈물이 없는 곳 기쁨과 사랑이 다함이 없는 곳 영영 눈물이 없는 집으로. 예, 우리 성경 말씀 보니 저편 언덕에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거긴 걱정이나 어둠 밤이 없고 또 죽음도 없다 하네. 아, 저면 언덕 화려한 땅에는 폭풍 재난 아주 없고 정금으로 깐그 거리에는 태양이 지지 아니하네. 네, 마지막 애국가, 예, 대한민국 애국가를 1절만 부르고 이제 그동안 수고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연습해서 찬미를 부르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858장까지 올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제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그 아름다운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늘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사람으로 살고 가는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다음 달 7, 8월이면 딱 70년, 70평생을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을 이루고 새 자녀와 또 며느리 사이 그 다음에 손주 일곱을 보고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최고의 제 영광의 또 승리의 그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1954년 7월 18일, 8월 16일에 태어났을 때는 예, 우리 일곱 형제 네 번째 오빠가 계시니까 다섯 번째 딸 그리고 큰 오빠 그 다음에 딸넷 쭈루룩 할때네 번째 딸 막내 딸그 다음에 제 밑에 남동생 둘네그첫 번째 동생이 지난달에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언니가 네, 거의 20년 전에 잠들었고요. 55세. 네, 그러니까 한 언니만 없어도 가족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두 동생이 이제 갔고요. 어제 로마린다 교회 이성민 장로님이 가신 그 네, 영상으로 뵀는데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손주들까지 예, 거기도 일곱 손주들 있는 걸 봤는데 자녀들 세대 제가 많은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가정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사회 그다음에 국가에 충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예 우리 그 60년대 50년대 엄마도 아이들을 여덟을 낳는데 아홉을 가졌는데 둘을 잃으셨어요. 그런 마음에 영화도 보고 또 노래도 듣고 테레비가 이제 60년도부터 나왔으니까 라디오 통해서 그래서 가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현남이 너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릴 때그 엄마 아버지의 그 바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도 가수도 못했지만 제가 이번에 참여 이거 858장까지 올해 시작해가지고 끝마치고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엄마 저 유튜브에서 찬미가 가수 됐어요 하고 공중에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로서는 가장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의사는 제가 못 되고 또 우리 딸에게서 또 그런 소식을 듣고자 공부도 또 했었지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 아들은 하나님께 큰 아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하지만 왜요? 제 몸을 빌어서 또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큰 아들 목사님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막내 아들 또한 열심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들에게 보소서, 내 어머니이다, 내 형제니다 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잘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들 모두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기를 네. 예, 국가 마지막에 이 예, 국가와 또 성전에 관해서 개업에 관해서 읽으면서 제가 배우는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다 끝낸 것이 너무 대견스러워서 네,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지금 끝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의 일가와 친척과 친구 모두들이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남은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 Amen.